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아침 8시 5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평일날에만 녹화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내가 녹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날도 또 녹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 구글 회사에 굉장히 그 고마움을 느낍니다. 미국의 구글 회사가 미국의 구글 회사 지부가 지사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구글 지사가 있는데요. 내가 왜 그 구글 회장한테 굉장히 그 감사함을 느끼냐면은 이 유튜브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참 출세한 기분입니다. 내가 이승열이가 유튜브만 아니면은 정말 무지렁이처럼 살아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해봐야 뭐 조회수도 뭐 미미하고 구독자 수도 미미하지만 보통 다른 유튜브들 보십시오. 구독자가 몇만 명, 적어도 몇만 명, 많은 사람은 뭐 몇십만, 조회수도 뭐 올린 지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올려서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몇천, 몇만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데다 비교한다면 참 이승열이가 하는 유튜브는 참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내가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밥 먹고 맨날 일만 하는 그런 무지렁이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은 그 사진을 저녁 찍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내가 한때 사진을 취미로 하는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이죠. 이 유튜브는 지금 이 유튜브 하는 재미는 이 사진 찍는 거에 예, 몇 배의 그 즐거움을 느낍니다. 내가 유튜브 하는 즐거움을.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에 취미를 붙이고서부터 완전히 사진과는 완전히 은퇴한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결별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유튜브의 매력이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뭐 이 진시 황인이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뭐 진시황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래요. 그러니까 공장에 나가서 동료들하고 얘기를 해봐야 일하는 얘기 그것뿐이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얘기를 때와 장소에 맞게 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얘기할 장소가 아닌데 거기 가서 뭐 진시황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저거 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려면은 멍석을 깔아놔야 되는데 그 멍석이라는 게 바로 유튜버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구글 회장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내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그 녹화를 하지 않고 쉬겠다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녹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번에 내가 그 진시황의 그 진시황릉과 전번에 내가 그 진시황을 하면서 진시황릉과 그 병마용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 한 것은 아니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전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림 진시황릉의 묘 모습만 진시황릉의 그 묘 부근에 있는 병마용경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본기 기록, 사마천의 사기 진시황본기에 기록된 진시황릉 관련 서술이다. 사마천의 사기 있잖아요.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쓴 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9월 시황제를 여산에 매장했다. 시황제라는 건 진시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황제가 처음 즉위했을 때 여산을 공사했고 천하를 통일하자 전국의 죄수 70만여 명에게 지하수가 세 번 돌 정도로 구덩이를 깊게 파괴하고 구리를 부어 외곽을 만들었다. 궁궐과 여러 관리 진귀한 보물들을 가득 매장하였다. 장인에게 기계 쇠뇌를 만들게 하여 묘에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쏘게 하였다. 이거는 뭐 전번에 내가 얘기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기록이 비교적 구체적인데 사마천이 진시황릉 내부를 직접 탐험하여 서술에 쓸 리는 없겠고 기존 기록을 참고해서 썼을 것이다. 유방이 함양에 입성하자 소화가 진나라의 문서들을 수집하고 보관했다는 서술이 사기 소상국 세가에 있는데 그때 수집된 문서들 중 진시황릉에 대한 것도 있어서 사마천이 참고했으리라 추정한다. 사마천이 묘사한 진시황릉의 모습 중에서도 순이 강과 바다를 조성했다는 구절이 유명하다. 상술하듯이 사마천이 직접 무덤 내부를 봤을 리가 없으니 현대학자들은 이 묘사를 허구적인 표현이나 전승 정도로 추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사회과학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황릉 봉토의 순 함유량이 인근 지역 흙보다 무려 7배 이상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흙을 파낼수록 순 함유량이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다소 표현은 과장됐지만 무덤을 조성하며 순을 다량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릉 조성에 동원된 죄수나 노예들이 완공 후 몰살됐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황자나 후궁의 유골로 추정되는 게 발견된 것과 달리 몰살된 노역자들의 대규모 시체가 묘비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한이 여릉의 노역 중인 죄수들을 징병하여 진승 오광의 반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나온 것을 보면 위와 마찬가지로 과장 와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 부분도 뭐 전번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도 했던 거죠. 예, 이렇게 했던 거고. 아,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마용갱 덕분에 고대 중국의 군대의 무장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병마용갱 그 덕분에 이 흙으로 만든 인형 그 덕분에 그 진시황이 살았을 때 진시황이 생존했을 때의 기원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때 또 군인은 어떤 갑옷을 입었는가 이런 것을 이런 패션 같은 거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중세 군대의 갑옷 착용 비율은 논쟁거리지만 병마 용갱으로 미루어 보건대 고대 중국의 갑옷 착용 비율은 매우 높았으리라 여긴다. 중국 역사상에서 상나라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까지 제왕릉들을 비교하면 진시황릉의 능원이 가장 크다고 한다. 서한시대 황릉도 능원의 도시를 설립하여 유지했을 정도로 거대했으나 진시황릉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고 동한수나라 건국까지 제왕릉은 정치, 사회, 경제, 군사적으로 거대하게 짓기가 무리였으나 짓는 경우는 있었다. 허나 신왕조 건국이나 도굴 전쟁 등으로 파괴되는 능력이 많았다. 이 중국 역사상 중국 역사상 이렇게 그 진시황릉처럼 거대한 묘는 많은데 다 진시황릉의 묘보다는 다 적다는 겁니다. 이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거대한 이 묘가 바로 이 진시황릉이라는 겁니다. 수나라 때도 문제의 양견의 태릉을 제외하면 황릉을 건설하지 않았고
양재는 황릉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죽어서 부인과 시종이 묻어주었는데 크기는 일반 민가 수준이었으나 후대 3m 정도 높여주었다고 한다. 이 양재라는 그 왕은 중국의 양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뭐 무덤에는 큰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는 관심이 없는 왕이라서 결국 이 왕은 죽었을 때 부인과 시종이 묻어주었는데 크기는 일반 중국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묘 크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가 굉장히 작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후대의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왕까지 지냈던 인물이 이렇게 묘가 작아서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후대의 묘를 더 넓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 굉장히 묘가 작았다는 거예요. 이 양재라는 왕은. 이후 당나라 시대는 다시 진, 한을 본받아서 초대 황제 고조 이연, 소종, 애제 등 말기 황제를 제외하면 주로 거대한 산을 봉분으로 삼아 내부에 굴을 파서 여러 통로와 함정이 있는 방들을 만들어 부장품을 넣었었다. 가장 넓은 능호는 당태종 이세민과 문덕 황후 장손 씨가 묻힌 고종산 소릉인데 부장된 황족 관료만 200명이 가까울 정도로 크다. 그러나 현재까지 온전한 당나라 황제릉은 고종과 춘척 무후가 합정된 건릉뿐이고 다른 릉은 당나라 말기의 온도가 모두 도구라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고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고종. 이 고종이 이 조선 시대에도 고종이 있습니다. 이 조선 말기에 그 고종과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 시대에도 고종이 있었는데 그 고종이 아니고 이거는 중국 역사의 고종입니다. 송나라 시대는 규모는 작지만 한나라 때부터 평지에 봉분을 올렸다. 건국후 시간이 흐르면서 능면은 화려해지고 장례식 때 동원되는 인원도 많아졌다. 요, 서하, 금나라 때도 규모는 한나라, 당나라 때보다는 작으나 화려했다. 원나라 때는 시조 징기스칸에서 토건 테무르까지 몽골 초원의 풍습대로 봉분이나 석각, 가옥 담벽들을 만들지 않았고 위치도 추정만 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수나라 때의 중국 역사상 중국 역사상 각 나라들에 따라서 이 장례 문화도 약간씩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나라 시대는 규모는 작지만 한나라 때처럼 평지에 봉분을 올렸다 이런 얘기고 이건 아까 한 얘기고요. 명나라 시대는 웅장하고 규모가 크지만 진시 황릉이나 서한 당대 황릉보다는 작았다. 난징에 묻힌 태조를 제외한 나머지 황제들은 수도 베이징 인근의 명십삼릉이라는 황릉 단지를 조성했는데 장릉, 정릉, 소릉을 제외하면 능은 저는 터만 남거나 부서진 채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다. 청나라 시대는 청동릉, 청서릉, 만주 심양 황릉군 등의 명나라 시대보다는 작아도 황릉 하나하나가 지하 자금성이라 할 정도로 조각이 섬세하고 부장품도 많이 넣었다. 그러나 중화민국 초기 도굴 장군이라 불리던 슌덴잉이 순치제의 호릉을 제외하고 청동릉 지역을 모두 도굴하였다. 진시 황릉과 병마용에 대한 교양서로는 외난저 부활관은 군단과 장전민 저 최고의 빛과 그늘을 추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은 시각장애인들이 단체 관람을 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병마용의 위대함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특별히 그들에게만 병마용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이런 참 이게 참 중요한 얘기라면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봉사죠. 우리 그 흔한 말로 그 시각장애인을 봉사라고 하잖아요. 이 봉사들이 이 병마용경을 단체 관람을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봉사들이니까 그 거대한 병마용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만,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만 정부가 허락해서 이 흙으로 빚은 이 인형을 손으로 만져보게 했다. 그 외에는 누구든지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 시각, 단체로 시각장애인들이 단체로 이제 관광을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손으로 이 인형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허락을 중국 정부가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응? A가 다섯 개라고. 예. A가 다섯 개 지역입니다. 이거는 A가 다섯 개라는 건 말이죠. 중국에서 최고 보물로 이 보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이 중국 정부가 중국의 최고 보물로 지정한 그 지역이 바로 이 진시황의 병마용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으로 만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손으로 만지는, 눈으로 보기만 할 뿐이지, 그리고 지정된 통로로 돌아가면서, 지정된 이 관광 통로를 가면서 그냥 눈으로만 볼 뿐이지, 누구든지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단체로 관람을 왔을 때, 이 봉사들이니까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들이 단체로 관람 왔을 때, 그때만 중국 정부가 특별히 허락을 해서 손으로 만지게 했다 그겁니다. 이거는 병마용경이 이거는 중국 정부의 특급 그 보물 시설입니다. 누구든지 이건 이 흙으로 빚은 인형을 누구든지 이건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6년 독일인 행위 예술가가 발굴된 토기 병사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병마용에 기어들어가 포즈를 취하는 예술을 했다. 이걸 관리 측에서는 눈치를 못 챘다가 나중에 체포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장을 잘하고 숨어있는 바람에 예술가를 잡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당장 체포가 됩니다. 이거는 정해진 통로로만 돌아가면서 이 관람을 해야지 누구든지 이 정해진 통로를 벗어나서 그 인형이 있는데 내려간다든가 하면 이거는 즉각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2006년 독일인 행위 예술가가 이 토기 병사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이 병 그 인형들이 설치된 지역으로 잠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로부터 유한양의 그 숙취 해소제 내일에는 신문광고에 등장했다. 3000년 만에 숙취에서 깨어나다라고 병마용이 광고에 등장한 것은 내일 N의 원료인 황칠나무가 진시황이 찾아 헤매던 불로초이기 때문이라는 듯하다. 이 유한양에게서 출시한 내일 N의 그, 숙취해소 그 건강 음료에, 황칠나무가 그 성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일 N이라는 그 건강 음료에 황칠나무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황칠나무가 진시황이 찾아 헤매던 그 불로초라였다는 것입니다. 진시황릉은 현재까지 발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내가 그랬잖아요. 중국의 예전에 그 주울레 총리가 그 발굴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굴을 계속 하려다가는 이 진시황릉의 묘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해가지고 발굴 기술이 더 발달되기 전까지는 발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진실 확능이 아직도 발굴이 안 된 부분이 더 많은 겁니다. 중국 정부 또한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완전한 발굴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중국사나 아시아 역사학자들은 아직까지 거의 밝혀지지 않은 진나라 시대의 유물들이 온전히 매장되었을 진실 확능 발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 뭐 여러 학자들이나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거죠. 진실 확능이 다 발굴되기를 100% 발굴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직도 진실 확능의 그거를 100% 발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진실 확능의 묘를 확고히 보존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아주 중국 정부는 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병마용경은 중국 정부의 특급 보물시설이라고 누구든지 거기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함부로 그 지정된 통로로만 관광할 뿐이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이 인형을 손으로 만진다는 건 이건 당장 체포가 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미술 형식이 도입되었다는 학설이 있다. 이로 인해 또한 유럽인 DNA 흔적도 근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하기에 그리스인들이 진실 확능을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아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때 떨어져 나간 일부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 하지만 그리스인이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 인도 유럽어종 중 가장 동쪽에 살던 토칼리니 DNA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으며 미술 형식도 간다라 미술이 전파된 식으로 간접적으로 퍼진 것이 도입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대 그리스의 그 고대 그리스는 서양의 그리스가 있잖아요. 서양 문명의 발상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이 서양 문명이 발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 미술 형식이 이제 도입돼가지고 병마용경을 이루게 되었다. 뭐 이런 학술 얘기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고대 그리스 미술 형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간접적으로는 흘러들었을 그 고대 그리스 미술이 간접적으로는 중국까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8년에는 미국 전시 중이던 병마용에서 어느 미국인 관광객이 손가락을 잘라 훔쳐갔다가 FBI에 붙잡혔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2018년에는 말이죠. 미국에서 이 병마용에서 미국에서 또 전시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시되었던 이 병마용은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이겠죠. 진품은 절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해 보세요. 중국 정부의 특급 보물인데 중국 정부의 특급 보물을 어떻게 해외로 이송을 해서 또 전시를 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조품을 아마 전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조품마저도 그 어느 미국인 관광객이 이 관광을 하다가 그 모조품 병마용경을 관광을 하다가 손가락을 잘라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FBI한테 즉각적으로 체포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복제품이라도 이렇게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이 병마용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물로 관리 감독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1월 2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예방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영업 중단을 한다고 밝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갤러리가 나옵니다. 이거 전번에 내가 보여드렸죠. 예.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관광을 해서 가보면 말이죠. 이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세요. 이 전체적인 이 전경이 나오잖아요. 이 테두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이 관광객이 지나가는 통로. 이게 이걸 지붕으로 이렇게 덮었잖아요.
이 중국 정부가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건설하고 한 겁니다. 반드시 이 통로로만 돌아가야지 뭐 이 통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체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CCTV도 여러 대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예. 이 중국 정부의 특급 보안시설이요. 보물시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고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가 이 관람을 이 병마 용경을 관람할 때 그때만 오직 한번 중국 정부가 이 병마 용경에 그 흙으로 빚은 인형을 만지겠다 이런 만지게 이렇게 허락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만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그 인소라는 그 리더가 교육을 했을 겁니다. 꽉 주지 말라는다든지 살짝 이렇게 쓰다듬기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그 관리자가 그 감독하에 이렇게 만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 만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보물을 만집니까? 만지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딱 보면 조그만 납골미로 오해하기 쉬우나 사실은 이거고 그냥 딱 보면 조그만 납골미로 오해하기 쉬우나 사실은 기념비 뒤에 보이는 산 전체가 하나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산 전체가 하나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이제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 산 전체가 진시황릉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볼 때는 어디가 묘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잖아요. 이 뒤에 이 산 전체가 진시황릉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도 발굴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발굴을 못하게 허락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섣부르게 발굴하다간 이 망가뜨리다 이래가지고 발굴의 그 명령을 발굴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이 뒤에 이 거대한 산이 다 발굴이 된다면 참 여기 어마어마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역사 연구가나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 연구가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여기가 발굴이 될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하죠. 아주 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 발굴할 때가 오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거대한 산에 이 거대한 산 안에 뭐가 있는지 이게 발굴되는 날 좀 엄청난 충격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그겁니다. 여기 나온 얘기가 산 전체가 하나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산 전체가 하나의 무덤, 진시황릉의 무덤이라니까. 사실 시안에 유치하는 중국 황제들의 무덤은 지하에 크게 구덩이를 만들어 황제의 시신과 기타 부장품, 병마 용도를 직접 넣은 다음 봉분을 매우 거대하게 쌓았다. 당장 한나라 황제들의 무덤들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지만 진시황릉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에는 그 중국의 황제들의 묘를 보면 이 병마용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흙으로 빚은 인형들이 다 있다는 거는 있으나 진시황릉처럼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그러니까 이 병마용경은 진시황릉의 이 병마용경은 역사물이기도 하지만 그 기원전 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의 증거물이기도 하지만 또 미술품으로도 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미술에는 이 조각부문이 조각이라는 그 미술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 조각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이다 이런 겁니다.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도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정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수천 년간 밀봉된 무덤이 급히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병마용의 도색이 발행 것도 외부 공기와 갑자기 접촉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견 당시는 문화대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문화혁명 당시 공자, 곽거병, 만력제, 주원장이나 향무 등 유명 인물의 묘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당했다가 후에 복원되었다. 홍위병의 반달 행위는 1969년을 끝으로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만력제의 무덤처럼 대대적으로 발굴했다가 파괴될 여지는 적었지만 당시 발굴에 동원될 만한 고고학 전문가들이 지식 반동 분자를 몰려 대부분 수용소에서 교육 중이었던 데다가 이런 인력을 양성할 만한 대학은 문을 닫은 중이었다. 그렇다고 비전문가들이 발굴하는 것은 홍위병이 저지른 반달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결과적으로 병속에서 거의 식물이 간 상태였던 마오쩌둥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던 총리 저우원라이, 그러니까 주울레 총리가 미래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발굴도 이 발굴의 전문가들이 손을 대하는 것이지, 이 발굴이라 해서 아무나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서 아무나 땅을 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화재 전문가들이 이 삽을 들고 파야 된다는 얘기, 조심스럽게 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을 그 발굴할 만한 발굴 젊은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중국의 그 정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발굴의 전문가들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 주울레 총리가 이 더 이상 발굴하지 말라 이렇게 딱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의 이런 태도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 가령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경주시 대릉원에 많은 미발굴 고분이 있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이후로는 간간이 소수 고분을 발굴을 할지언정 대규모 발굴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고고학의 태동기였던 일제강점기에 졸속으로 발굴한 곳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발굴한 대릉원 고분은 천마총과 황남대총 정도인데, 여기서 이미 많은 데이터를 얻었으니 남아있는 많은 고분들은 후세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남겨두었다. 예를 들어 최대 규모의 신라 고분 봉황대는 무덤 위에 얽힌 나무 때문에 지금으로선 원형 훼손 없이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한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1990년대 초반 다카마스 고분 발굴 사업에서 내시경으로만 구조를 확인하고 그 이상 발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발굴을 중단했다. 우리나라에도 계획 없이 무분별한 발굴로 고고학계의 흑역사가 된 무령왕릉 발굴 사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주에 가면 경주가 별명이 뭡니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경주시는 시 전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겁니다. 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는 거죠. 나도 이 경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경주에 가면 말이죠. 그 거대한 그 고분들이 많습니다. 거대한 그 뭐 신라 시대 그 왕들 묘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경주에 그렇게 고분들이 많지만 발굴한 것은 천마총과 황남대총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천마총과 황남대총은 이제 그 박정희 시대에 그 박정희 대통령 명령으로 이제 발굴을 했는데 그 이상 발굴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분에도 말이죠. 고분에도 그
부분을 일단 발굴하면은 왜 발굴을 잘 하지 않는가 하면 말이죠. 이 묘가 그 몇천 년 동안 그 안이 그 안에 공기가 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굴하다가 무분별하게 발굴하다가 그 외부의 공기가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 있는 공기는 몇천 년 전에 공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공기가 그대로 보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삽을 들고 파 들어가잖아요. 파고 들어가면은 그 외부에 2023년도 공기가 딱 주입이 되는 겁니다. 주입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덤 안에 모든 것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무슨 벽화 같은 게 그려져 있다 하면은 그 그림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몇천 년 전에 그 색깔로 물감으로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2023년도 지금의 공기가 싹 무덤 안으로 쇠 들어가는 순간 색깔이 변한다 그죠. 이 벽화 같은 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무덤 이걸 발굴할 때도 말이죠. 딱 파 들어가니까 그 무덤 안에 냉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에 사발에 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참 굉장히 흥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무덤 안에 물이 있다고 그 물을 함부로 마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은 무덤 안에 이 사발에 있는 물은 몇천 년 전에 물인 것입니다. 그 밀폐된 공간 안에 그대로 몇천 년을 보존되어 있던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딱 지금 2023년도 공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가지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발굴을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거의 고분들을 발견하지 않고 내시경만 가나다란이 내시경 말이죠. 그것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내시경으로만 그 안을 확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시경을 한다 그래도 공기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시경이 아주 작은 구멍으로도 공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시황은 자기 무덤의 위치나 구조가 알려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죽였다. 그 때문인지 진나라 멸망 이후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유방은 향후가 지은 죄를 나열하며 진시황릉을 도굴했다고 주장하지만 프로파간다일 확률이 높다. 게다가 전 근대 중국에서도 남의 무덤을 함부로 해집는 것은 매우 질 나쁜 범죄로 여겼는데 도굴꾼도 아니고 긍지 높은 사대부인 사마천이 진시황릉 내부에 들어갔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쓴 역사서에 그 진시황릉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마천이 직접 그 진시황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살펴보고 글을 썼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이 사마천마저도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얘기나 뭐 소문 이런 걸로 역사를 적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시황은 말이죠. 자기 무덤이나 위치가 알려지지 않도록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시황이 죽어서 무덤을 조성된 게 아니라 살아서 자기 생전에 살아서부터 무덤을 만들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시황은 자기 무덤이나 그 위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시황의 무덤을 파는 인부들이 부려먹고 이를 부려먹고 끝에는 죽였다고죠. 진시황이 그 자기 무덤의 위치나 이런 걸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70만 명이라는 숫자는 과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황릉이 정신 나간 규모나 정신 나간 규모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묘가 거대하고 크면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정신 나간 규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 그 진시황을 얘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중국 역사에는 괴짜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괴짜입니다. 아니 글쎄 무덤을 1, 2평의 무덤도 아니고 글쎄 산 커다란 산 전체 하나가 무덤일 정도 무덤을 조성했으니까 이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아무리 중국이 뭐 영토가 큰 나라라 해도 사람이 아무리 커봤자 2m 미만인데 사람 신체 사이즈가 2m 미만의 시신을 묻는데 거대한 산 하나가 다 묘로 치장을 한다?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에는 괴짜가 많은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인 것이죠.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조숙한 근대 중앙집권적 국가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 진나라의 행정력을 생각하면 최소한 이에 준하는 인원이 동원되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연 그렇게 인구가 적었던 그 기원전 까마득한 옛날에 70만 명이란 그 수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었을까? 의문을 품을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마냥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거대한 산 하나가 무덤으로 조성되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됐을까 이런 말입니다.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참 정신 나간 짓이죠. 농담이 아니라 투탕카멘. 이 투탕카멘이 뭡니까? 투탕카멘은 그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이집트. 이집트는 또 피라미드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도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많은데 그 이 이집트는 미라를 또 만들잖아요.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미라를 만든 미라를 그 수장한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다 이거죠. 무덤 또한 권력에 맞게 다른 파라오에 비해 매우 소박하다. 그 소박한 무덤이 거의 도굴되지 않고 원형대로 발굴되어 세계의 발굴이 된 것이다. 당시 중국 역사상 최강의 권력자였던 진시황은 이미 발굴된 무덤 규모만으로도 세계 최대이고 당연히 부장품도 엄청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왕을 지낸 고대 이집트에서 왕을 지낸 그 왕은 이 죽으면은 이 배 안에 창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 창자를 내장을 꺼냅니다. 내장을 꺼내가지고 하여튼 그 내장 안에 이 뭘 집어넣는다 그래요. 집어넣고 이 피를 다 빼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썩지 않게 미라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든 무덤이 바로 그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세계 여행을 못 해봤지만, 해외 여행을 못 해봤지만, 요즘은 그 해외 여행이 자유화가 돼가지고요. 이집트 피라미드를 직접 가서 구경하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얼마나 거대합니까? 근데, 중국의 시진핑이 묘에 비하면은 비교하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세 발의 피다고 하죠. 내가 아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거대한 산 하나가 이 진시황릉의 묘라고. 사람이 내가 이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람 신체 사이즈가 아무리 커봐야 2m 미만입니다. 2m가 넘는 사람이 크기 드물거든요. 아무리 크다 해도 신체 사이즈가 다 2m 미만인데 그 2m 미만의 시신 하나를 묻기 위해서
큰 전체 산 하나를 다 무덤으로 활용한다. 이게 참 정신 나간 짓이죠. 그래서 이제 청동기에서 나온 크롬은 따로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오칠하다 묻은 것으로 사실 청동 부분이 아니라 나무 손잡이 등에서 훨씬 많이 검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게 1970년대 중국은 자동차는커녕 자전거가 사회인의 상징이었고 텔레비전은 그야말로 일부가 일부나 가질 수 있는 물품이었으니 경운기 한 대가 결코 작은 보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시황의 묘가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가? 진시황이라는 인물이 역사책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역사책에 분명히 진시황이라는 그 황제가 있었다. 이게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은 돼 있었지만 무덤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은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섯 명의 청년들이 이 땅을 파다가 어떻게 뭐 사기 조각 같은 게 발견되었다. 근데 청년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지방에 공무원 생활을 하던 그 고고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고고학에 지식이 있던 공무원이 그걸 보더니 사기 조각을 보더니 야, 이게 뭐 이게 대수롭지 않은 징조다. 이래가지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서 그때서부터 이 발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시황의 묘가 발굴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발견한 그 청년이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경운기 한 대를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생각할 땐 괴이 그까지 경운기 한 대 별 볼 일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말이죠. 그때 당시 1970년대는 자동차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대부분이 중국 백성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고 텔레비전도 소수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지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하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경운기 한 대를 가졌다는 건 결코 작은 보상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또 경기 한 대만 보상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이렇게 병마 용기 있고 진시황릉묘가 있는 그 부근에 기념품점을 또 장사를 할 수 있는 허락을 중국 정부가 이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한테 허락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의 허락을 받은 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 관광객을 상대로 이제 기념품 판매를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시황의 묘를 처음 발견한 이 청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인물이 일대 그린 중국 사극이 이 미월전이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꼭 중국뿐이 아니라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도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전시품을 만들 수 있게 해둔 이 중국뿐만이 아니고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 유명한 박물관 있잖아요.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도 이 진시황의 병마 용갱이 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얘기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복제품입니다. 이 진품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물을 전부 다 발굴한 뒤 그것들을 어찌할 것이냐란 뒤처리와 보존 문제 또한 큰 걸림돌이다. 게다가 사마천의 사기에 진시황릉에는 도구를 막기 위한 각종 함정들이 설치되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무턱대고 파들어갔다는 자칫하면 인명피해 발생에 이어 유물까지 손실할 수도 있다. 물론 피라미드의 예를 보면 하도 오래된지라 자연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수천 년간 밀폐된 공간이 산소와 접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내부에 대량의 수은까지 들어부어져 있어 여러모로 드립다 파헤치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이 진시 황릉의 묘를 발굴하지 말라 이런 그 주은래 총리가 예전에 명령을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발굴이 더 이상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요 이 우리나라 경주에도 그 뭐 황릉을 이 발굴하다가 파들어갔는데 파들어가니까 이 지금 공기가 지금 현대 공기가 딱 들어갈 것 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몇천 년의 공기가 딱 밀폐되어 있던 그 공간에 그 이에 몇천 년 전의 공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대의 공기가 딱 들어가니까 현대의 그 산소가 딱 들어가니까 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무슨 폭발 같은 게 준 폭발 상태가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든 사람이 이 딱 공기가 딱 들어가는 순간 아주 뭔가 도끼 같은 게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파들어가던 인부가 딱 그 까무러쳤다는 겁니다. 뭔가 무덤에서 확 공기 이 뭐 증기 같은 게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정신이 아찔하더라는 겁니다. 그 딱 이렇게 이제 실신했던 까무러쳤던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진시황릉은 이 수은으로 수은을 또 대량 이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은이 독성이 있는 중금속입니다. 그러니까 파들어갔다가 딱 지금의 이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수은 증기가 딱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 증기를 맡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사마천이가 쓴 이 역사책에 보면은 진시황릉은 이 도구를 막기 위해 가지고 많은 함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들어가다 그 함정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사마천이 사기에 진시황릉에는 도구를 막기 위한 각종 함정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턱대고 파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더 이상 발굴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중국 정부가 내려가지고 더 이상 이 진시황릉을 발굴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산이 하나의 진시황릉 면인데 이 산의 진시황릉의 면은 더 이상 발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그 병마용갱과 진시황릉을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예전에 그 진시황 나무 위키로 뒀던 예전에 내가 어디까지 리딩을 했었죠? 그래서 생애 이것도 내가 얘기를 했어. 하여튼 예전에 이 나무 위키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이제 병마용갱과 진시황릉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에 이번이 세 번째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는 진시황 네 번째는 예전에 내가 읽다가 중단했던 이 나무 위키로 돌아가서 진시황릉의 일생에 관해서 다시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